자,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어렵습니다. 밤 혹시 새셨어요? 뭐 밤은 새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제 안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보면 이게 사실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아, 보면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고 어디 얘기할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진짜 짜증이 나서 안 보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해도 너무한다 말씀을 드렸죠. 하락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하락해야죠. 예, 적당히 하락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이라는 말을 넘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코로나 19 같은 또 20이라고 하면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하락은 다시 없을 것 같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나 역대가 하락이 맞죠. 다만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히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금융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간 좀 다 그 작동을 안 하는 시기거든요. 네. 많은 우리나라 정부도 여러 노력하고요. 미국 정부도 하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조치가 나오더라도 그런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귀에 안 들어오는 거가 우리나라나 중마도 지금 상당히 안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본류는 미국, 유럽인데 이쪽은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네가 식용유를 살 수 있는지 자기네가 휴지를 살 수 있는지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만 하도 그래도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지만 유럽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수돗물을. 석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것을 사러 다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기 시스템이 잘 안 되나요? 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모두 삶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게임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가 해결되냐? 늘 말씀드린 부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오셨겠죠. 어느 전문가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큰 틀에서의 그런 확진자 수의 증가가 피크를 쳐야 되는데 미국은 아직 좀 멀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6주에서 8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확진자 생기기 1월 말인가 그렇거든요. 그쵸. 지금 3월 되면서 두 달, 6주, 8주. 대통령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많이 트럼프 대통령 누가 말을 믿냐 그러시면 대통령을 오늘 빌 게이츠도 6 to 8 weeks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다 같은 논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한국 시장 잠깐 제가 커멘트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는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내일 아마 준비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아주 명확한 게 있습니다. ETF 시장에서요. 미국 전체 ETF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에 가장 많이 판 ETF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채권을 많이 팔았습니다. 채권? 예,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채권이요. 지금 10년물이 0.6에서 오늘 1.1로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졌거든요.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9개가 채권된 관련된 거랑 금이 들어가고요. 주식이란 건 딱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머징 마켓 ETF가 7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외 사람, 미국 사람 입장에서나 전 세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분들 주식 요즘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은 분들을 본 분이 어떻게 되더라도 삼성전자 우선주 끝까지 계속 사겠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오직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지금 여러분을 키우면 영문에 지금 딱 쳐보세요. 기업 계열을 쳐보시면 제가 알기에는 지금 3.9%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당 투자하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계속 모아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 관점을 핵심 한번 확인해 주세요. 3.1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배당 수익률? 예. 삼성전자 우선주가요? 삼성전자시면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나오네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가 사실 확인하고 왔는데 네. 3.9 정도 나올 겁니다. 3.9 조금 더 높으니까요? 네. 그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스트라이크존을 좁히는 분들은 해외에서도 지금 S&P 500 전세계 주식을 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S&P 500 관련된 ETF가 지난주에도 가장 많이 들어온 ETF 중에 최고 1, 2, 3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머징 마켓을 파는 건데 이머징 마켓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11.3%가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전체에서 3.4%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가격이 푸드건이 올라가는 것은 US 달러 겁니다. 미국 달러.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게 너무나 명확하죠. 금이나 엔화를 갖고 있어봤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달리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 계좌 있잖아요. 미국에서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20%입니다.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3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극히
이상한 증시가 주식시장이 현재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다양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미주알 고주알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확인해 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재 시점에서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내일 이름 바로 베스트 워스트 세 기업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궁금증 네 가지로 저희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의 하락과 함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역대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외신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대응 방법을 벤치마크하고 있죠. 관련한 이야기도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어서 지금 신규주, 최근에 신규로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지수 빅스, 이제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 그런 걸 좀 약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을 그걸 갖고 매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네. 뭐 저희가 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워낙 상당히 투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하기에는 저는 사실 이거를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 다 말리는 입장이 되겠고요. 여하튼 공포지수를 많이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기본 성향부터 말씀드리면 S&P 500의 지수의 옵션을 기반으로 해서요. 변동성을 체크하는 지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공포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붙은 말이가 되겠고 원래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자료 준비할 때만 해도 82.69로 사상 최고였는데요. 오늘 또 새벽에 보면 이게 85.47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그 고점 대비는 떨어졌지만 75가 나오면서요. 지금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하루에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를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거장이 8일 연속입니다. 8일. 그러니까 말이 네. 안 돼요. 말씀하셨지만 아까 역대급 사상 최고이다 말씀하셨지만 말이 안 되는. 아니 차라리 네. 2% 하락하고 2% 상승하면 되지 굳이 네. 그렇게 막 10% 이상. 불과 지금 2월 19일 날이 지금 S&P 500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쳤고요. 다우지수는 2월 10일 날 사상 최고가 쳤는데요. 네. 불과 그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아주 저희 방송에서도 했던 기억입니다. 같이 이 방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안 간 것이 뭐 80일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 그냥 마음을 닫아 좀 안정되어 하셔야 되는데 기대하지 마시고요. 급반등한다는 네, 게 좋은 게 아니죠. 0.5% 정도 위아래로 좀 가는 것이 며칠 지나야 되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 조정 다음에는 무조건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고 운이 좋아서 V자 반등해서 지금 우리 코스피 기준을 보면 1400대가 아니라 순식간에 1800%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서 운이 좋은 거죠. 너무 그렇게 그걸 큰 기대하지 마시기보다는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사실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손실을 적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지금 계속 보면은 각국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법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검진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벤치마크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일부 그런 진단 키트를 갖고 이제 수출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일부 미국의 하원 의원이 뭐 이게 맞다 안 맞다까지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관련 쪽에서 그 오해가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분들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BBC도 마찬가지, CNN도 마찬가지. 뭐 CBC, 그 뭐 캐나다 방송 제가 웬만한 것도 많이 보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치사율이 3.4%인데요. 한국의 치사율이 지금 요즘 조금 올라와서 뭐 1% 가까이 됐다 안 됐다 앞서 중대본부에서 오늘 발표한 거 저도 들었는데 여튼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국의 어떤 그런 특이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BBC에 제가 흥미로워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다 빨리빨리인데 여기는 발음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접근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될 것인지 이태리가 될 것인지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런 방송에서 보일 정도로 한국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안정돼 있는 건 분명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강경화 장관이 지금 BBC에서 인터뷰한 거가 많이 화제가 돼 있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 아마 자막까지 달려있는 거 유튜브에서 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히 정부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특히 요구사항이 아주 하이 디멘딩 한다는 영어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디멘딩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많은 거고 그거를 정부가 많이 또 해주고 있다. 네,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정부가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많이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분명히 지금 상대적으로 더 빠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지수가 한 26% 빠졌거든요. 이머징이 31%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요. 한국이 36% 빠졌거든요. 오늘 어제까지 오늘까지 더 많이 빠졌겠죠. 더 빠졌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의 전 세계전에 한국이 그만큼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좀 아니까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것은 일시적인 수급 요인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돼 있고 좀 그 포트폴리오가 돼 있다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민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본인이 무서워서 이제 집에 있는 게 이제 남들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많이 들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도 실천을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하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네네네.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게 하기 전날 펍에서 파티를 연다거나 그 못 나가게 한다고 그리고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벌인다거나 네네. 축구 경기 관람 못하게 했더니 그 서포터즈들이 코로나 무섭지 않다 경기 응원하게 해달라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똘똘 뭉쳐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이러한 뭐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러한 좀 국민들의 모습도 다른 국가들에게서 좀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서 봅니다. 이 얘기를 또 해외에서 혹시라도 누가 본다면 저 굉장히 질타를 받겠죠. 그래도 아닙니다. 그게 나 존경받고 그러죠. 지금요. 그게 좋습니다. 예. 예, 저에게 뭐 욕하셔도 좋습니다. 되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야죠. 예, 그렇죠. 저한테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야, 미국 돈 많다면서 기업들이 도대체 왜 바이백을 안 하냐. 아직은 자사주... 근데 살 때가 아닌가 봐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규정 때문에 안 사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이 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조율하는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시기를 조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실적 발표 전으로 블랙아웃,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이 꼼수를 필 수 있잖아요. 사고 팔면서. 일단 그때까지는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4월 24일까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24일까지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앞으로도 없을 좀 겁니다. 약간 짱판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풀어주면 안 돼요?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인이 그런 거예요. 참 되는 일도 없다. 하필 요거 어떻게 맞물려갖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정도로 사실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급하죠. 급하시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 이거 규정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적 발표 2주 전이 지금이죠. 실적이 4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발표 48시간까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운 기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원래 1, 4, 7, 10월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7월은 좀 나아지겠지만 일단은 4월 24일까지는 바이백은 없을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좀 이런 걸 혹시한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표준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개념과 약간 다 다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 발표문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요 은행 8개가 엊그저께 발표를 했어요. 자사주를 당분간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보면 핵심이 뭐냐면 주가 떨어져서 겁나서가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8월 4월 말까지 안 한다 그랬는 이유가 그 돈 갖고 기업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 그래.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경제를 살리는데 방법을 그 돈을 걷다 먼저 쓰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투자자의 차이라는 거고 저는 솔직히 그거 먹고 깜놀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게 약간 선진 국가들의 핵심입니다, 경기 핵심. 네, 네. 경제 정말 빅피처를 그린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좀 부럽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사실 이제 뭐 저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건 기업의 얘기고 네네. 지금 내가 마스크 하나를 덜 써서 남한테 기증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 국민들이 우리 국민성 그런 때문에 네. 국민성으로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많이 아쉬워요. 네, 네, 네. 이제 뭐 우리 추경 우리도 많이 뭐 네, 그렇죠. 하긴 했지만 네. 다른 나라 그 금액 들어보면 뭐 미국 1000조, 뭐 네. 영국 500조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약 12조 예.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예, 12조 예. 좀 아쉬워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주들도 네. 많이 하락했겠죠 하, 꽃도 못 폈죠 사실 이제 굉장히 작년에 기대가 컸었는데요 네.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카풀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에 좀 기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리프트가요 성장한 이후에 81%가 빠졌습니다 네. 주가가 우버가 60% 슬랙은 기업용 메신저 만든 회사인데요 62% 추이는 애완용품 판매 업체인데 41%. 제가 추이 보면서 추이도 실적이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보통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모든 게 다 꽁꽁 얼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까지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요. 리포트하고 우버는 제가 보기에 하락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최근에 우버에 대한 소식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좀 네. 괜찮다? 일단. 네, 맞습니다. 네. 그 우버와 리프트의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처음만 하더라도, 요 초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대중교통 안에서 우버 리프트가 매출이 사상 최고가를 쳤거든요. 매출 자체가요. 근데 어저께 같이 또 발표했죠. 리프트는 전 사업을 안 합니다, 지금. 북미에서. 아, 멈췄군요. 왜냐하면 거기도 자기네들도 보호해야 되고 네. 드라이브도 보호해야 되고 보호 때문에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리프트 완전히 지금 그 사업을 안 하니까 매출이 네. 나올 수가 없죠. 네. 우버는 우버 2승 계속합니다. 우버 2승 계속하고 기초는 우버는 지역에 따라서 하는데 우버 풀이라고 또 약간 저렴한 형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슈가 있겠고요. 멈췄군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워낙 우버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결국 대중교통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걸 사회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나고 후에 회복될 것 중 많이 우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미주 지역이나 캐나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학교를 이번 학기에 아예 계약을 안 한다 이런 그런 말이 나오고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네. 약간 가짜처럼 보이지만 9월까지 안 한다는 소리까지 예, 나오고 있는 저도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더 지속이 안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추이가 줄어들거나 이제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미한 수준까지 떨어져야 될 텐데 부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구촌이 쫄쫄 뭉쳐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 늘 유의하시고요. 오늘 위저의 고절 이 시간에도 US스탁의 장석 본부장 또 이영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